이 형님이 좀 어디 아프세요? 당뇨가 조금 있습니다. 혼자 계세요? 아니 아니요. 형수랑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좀 편찮으시다. 건강 쪽으로 조금 예, 예, 예. 신호가 오신 지가 조금 되셨다 하고 예, 예. 이거 말고도 원래 조금 약골이신데 이 양반이 등치는 좀 예. 나 원래 한 100kg 나왔는데 예. 당뇨 때문에 한 20kg 빠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분이 한테 궁금하신 건 뭐예요? 형한테 지금 뭐 형부터 일이 해결합시다. 예? 네? 형부터 해결하자고. 지금 늘고 계시니까 일을 안 하고 뭘 한다는데 자꾸 일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지금 논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뭔 일을 하는지 일이 안 풀린다니까. 원래는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 다녔어요. 그 노조위원장 하다가. 잘렸어요? 아니 이제 2선 출마했다 거기서 제 출마가 안 돼서 떨어졌죠. 그냥 그만뒀죠. 나이도 이제. 근데 직장을 조금 알아보시긴 해요? 아니 아니요 전혀 뭐. 안 알아보시잖아요. 네, 네. 그냥 지금 앉아서 뭔 얘기하신 줄 알아요? 네. 아 옛날이요. 아 그런 것도, 옛날이요. 그런 것도 막 이러고 있어. 옛날에 그. 추억 속에 젖어서 사시는 분이고 네. 어? 지금 현재 이 양반이 작년에랑 재작년에가 제일 안 좋았어요. 예예 예, 조금. 어? 근데 이름 석자 딱 쓰자마자 이 양반 건강으로 신호가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 맺어 있지. 지금 그렇죠. 예? 근데다가 그냥 자기가 나가면 이름 널려 있거든요. 사실은 이 양반 본인이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안 하신다고. 근데 이게 지금 생활이 지금 되게끔 나라에서 뭔 돈이 나와요? 회사에서 좀 돈이 나와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럼 형수가 나가서 일을 해요? 아니요. 둘 다. 둘 다 놀고 있어. 네, 네. 큰 일이네. 근데, 잠깐만, 병원 오세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사 한번 안 했어요? 이사했어요. 이사했지? 네. 어디, 언제 이사했어요? 안양에서 어? 안양에서 서울로 네. 이사한 지 좀 됐지 한 4년 5년? 4년 이 집에서 이사 나오라 그래.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나갈까 둘러보고 하니까 집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집터 얘기. 예, 예, 예.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이 사람 발목을 탁 묶어놨대. 이해하셨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슬금슬금 아프기도 했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조금 나올 수 없냐. 이 집을 사셨을까, 형님이? 아니, 아니, 월세. 그럼 나오시라 그래. 예? 나오시라 그래. 그럼 어디로 나와야 돼? 원래 살던 곳 아니면 네. 그냥 서울보다는 안양 쪽. 안양이나 경기도 쪽 있잖아요. 안산도 괜찮으시고, 안산도 괜찮으시고, 경기도 쪽. 화성. 화성? 화성이요? 화성, 안양, 경기도 자락으로 좀 앉으셔야지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 양반이. 예? 그쪽 자락이 지금 서울 어디에 살아요, 지금 형님? 그건 자세히 자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런 얘기를 저는 잘 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존심, 서로 자존심 내가 이제 있으니까 물어보면 자존심 상일까봐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뭐 더 이상 물어보고 싶은 마음 없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은 지금 그 집 이사 딱 가시고 나서 되게 지금 계속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집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삼재를 고스란히 보내고, 곱게 나시고, 예? 거기서 발목이 탁 묶어버렸어. 그 집에서 나오셔야 돼. 이사를, 방위를 조금, 방향을 조금 틀으시라 그래. 예? 제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강도 좀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 그닥 안 하세요. 그래서 네? 네, 걱정이 지금. 근데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알아? 형 걱정하니까 형부터 해결하라잖아. 이 집은 일단 이사를 나오셔야 돼, 형이. 예, 예, 그래야지 고동하실 거야. 그리고 예. 처음에 노래 불러보잖아, 할머니가. 아, 옛날이래. 추억 속에 젖어 사는 거야. 왜? 으쌰으쌰 했던데. 예? 자기를 조금 알아줬던데. 예.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추억에 젖어 사는데 이사를 하고 나면 조금 운기가 조금 돋고 아. 이 우울증 아닌 우울증 있죠. 그렇겠죠. 이게 엄마에도 많이 왔어요. 형 이거 좋아하세요?
지금 사람 만나면 그 좋아했는데 어. 지금 뭐 안 본 지 한 달 이상 됐다 그러네. 한 달 이상 뭘 그 숨어서도 먹을 사람이야. 이거를 많이 해서 좀 약간 알코올 중독도 조금 있었다 그래. 아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알코올성 우울증. 그렇지. 이해하셨지? 그럴 수 있어.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울증, 뭐 내가 뭐든지 할 수 없다는 이런 자괴감, 응? 한마디로 나이 탓, 세월 탓, 응? 이 탓, 저 탓, 응? 탓탓탓거린다. 내 탓이요 하면 마음이 편할 건데 에나 10년 전 막 이럴 때 성질 빼기는 아주 그냥 지랄이 용천이 나셨고 어? 이해하셨지? 네. 해결됐지? 네. 집? 네. 집 얘기를 먼저 하시 건강 일단, 얘기하시고 네. 그 다음에 집 얘기를 하신다. 이 집 털을 조금 옮겨라. 그러면 조금 마음이 조금 안정. 좀 안정이 조금 잡힌다. 그리고 헤어나오라 그래. 응? 일단 얘기를 한번 하고. 네. 왜냐면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죠. 안 노력을 안 해. 오라는 데도 있을 거야. 그렇죠. 응? 근데 안 하더라고. 너 걱정이나 하래. 있어요. 자, 우리 대주님 다 봅시다. 우리 대주님이 응? 네. 내가 보니까 네. 대주님의 생각은 머리가 지끈지끈 거려. 본인 생각하면 네. 머리꼬리 아파. 이 생각이 너무 많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잡생각이요. 어마무시합니다. 꼬리를 물어서 궁금증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어? 학교 다닐 때 과학을 했으면 넌 과학자 될 거고 어? 뭐 개발 기술로 했으면 뭐 개발을 하고도 남았겠대. 예? 이해했어요? 네. 기술이 확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당시 내가 공부를 확 잘해가지고 폈던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사업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해했어? 네. 근당에서 말빨이 막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머리에 장깨가 무수히 많은 어 장깨가 있는데다가 이 부침개를 어 하루에도 12번도 붙인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본인 성격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 무언가를 한 가지를 하려 그러면 나의 갈등이 요동을 쳐요, 요동을. 아주 동해 바다야, 아주 찰싹찰싹찰싹찰싹찰싹. 어? 어쩌라고? 어? 그래도 조금 이제, 예? 내가 인간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예. 철은 들었다. 요만큼. 그만큼요? 어. 이해했어요? 예. 장가 가고 싶은 마음도요, 응? 옛날에는 조금 있었거든요. 지금 있어요 본인? 응? 장가 가고 싶은 마음 있냐고. 지금 뭐 그냥 거의 내려놨다가 봐야죠. 그죠? 네. 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이해했어요? 네.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요 웬 남자가 본인 집안에서 살림하는 거 좋아해? 막 정리하고 막 이런 거? 어? 왜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예. 어? 예, 뭐 살림 같은 거 아니 막 치우고 정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예. 약간 좀 결백증처럼 있어? 그러는 건 아닌데 좀 지져보는 걸 저는 안 보지 못 어? 보죠. 저. 어? 나 집 둘러보고 남자 혼자 살지 지금. 예, 예, 예. 혼자 사는 거 치고는 본인이 막 쬐까나 몸으로 막 이래 바빠.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 없지. 어? 근데다가요 보는 눈도 까시라. 아니야. 저 그렇죠. 어? 네. 여자 보는 눈이 상당히 까시럽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내가 고집이 엄청 세요. 네. 어? 그렇죠. 어? 근데 지금 태주님 올해는 나쁜 해운년이 아니야 본인한테. 괜찮아요? 지금 이 직장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저희 제가 삼성에서 네. 하루하루 난 일 하거든요. 네? 하루하루 이러는 거잖아요. 돈 받고. 그거 한 지금 한 5개월 했어. 그전엔 또 뭐 하셨어? 그전에는 뭐 사업 같은 거 하다가 뭐 조금 뭐 하다가 베트남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엎어져가지고. 그럼 그전엔 또 뭐 했어? 그때는 뭐 술장사 좀 보고 그랬지. 응. 그러다가 이러잖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찬물과 더운물이 저는 많이. 그러니까 지랄이 용천이 네, 나서. 네, 네, 맞아. 어? 동해바다 아주 찰싹찰싹 파도 치듯이. 네. 성격이 내 성격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성격 그쵸. 때문에. 예? 이거 안 하면 이거 됐다가 이거 하면 기는 또 팔랑거리고 이것 조금 해볼까 저것 조금 해볼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너 여기 왜 왔어? 왜 왔냐 우리 할머니가. 어? 철부지 같이 네 그 형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 걱정해. 아. 예? 형은 그래서 가정이라도 있어. 너는 부위 뭐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 놈 좋은 일만 아주 겁나 시키고, 어? 요리오라 그러면 아주 똘마니처럼 여기 갔다가, 아이고, 아이고 여기 갔다가, 또 불쌍한 건 또 못 봐요, 또. 어? 냉정할 땐 또 겁나 냉정해. 돌아설 땐 또 캬. 지 마음에 안 들면 캬. 네, 잘해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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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하다가 조금 요만한 거 있으면 캬. 그거예요? 어? 고포예요? 어. 왜? 지금 있는 자리도 응? 지금 하루하루 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풀칠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응? 그렇죠. 어? 근데 본인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네, 빨빨거리고. 네. 이해했지? 내가 돼지띠인데 묵직한 맛이 없단 말이야. 네. 어? 꼭 그 새양지처럼 이러고 다녀 아주 그냥 빠르기도 해. 어? 결단력도 빠르고 그렇잖아. 응? 그렇지, 맞아요. 이해했지? 본인은 보안업체 있지? 네. 막 캡스 같은 거나 네, 네. 그거 다녀. 어?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녀보세요. 다녀보세요. 아니 제가 혹시 회의에 나가면은 안... 지금 네. 뭘로 나가시게? 3월 말경에 아직은 확정 안 됐는데 헝가리에 삼성 그거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그거는 나가셔도 돼. 그래? 예. 일하러 오니까 월급 저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나가셔도 돼. 근데 내가 올해 그랬잖아. 본인 운은 나쁘지 않아. 아 그래요? 응. 본인은 역마살 있기 때문에 예. 막 돌아다녀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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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한 군데 있으면 우리나라 내가 뭐 안 가본 데는 없다고 봐요. 거제도 그래. 빼고는. 장가 갈 운은 이제 끝났죠? 없어요. 나 즐기면서 살아. 인데까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인제 와서 왜 코끼리라 그래? 아 이거 언제쯤 내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돈이라도 몇 푼이라도 줄 수 있는 안정감이. 한 가지 일을 조금 좀 꾸준히 하라고. 어? 그리고 뭐를 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좀 상담 좀 받고. 어? 상담 좀 받고 진중하게 좀 생각 좀 하고 어? 내가 준비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조금 하셔. 어? 이해했어? 요만큼 갖고 들어가고 버티지도 못하고 놔버리잖아. 그렇죠. 좀 힘들면 그러다가 또 게임처럼 또 벌어요. 어? 어디다 또 끌어서 또 하지 말고. 어? 이제 좀 숨통 튀었단 말이야. 아 그래요? 네. 이제 50대 되니까 좀 조금 게 내가 제가 볼 때는 50 좀 넘어 한 50대일 때도 안 돼요. 50 한 점은 그대가 치는 게 아니야. 아니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요. 막 예전에는 이 불안감으로 막 사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조금 내가 스스로 안에 좀 이렇게 자중증 많이 하더라고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좀 이렇게 고쳐지더라.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철이 이렇게 들어간대잖아요. 그 말입니다. 철 들으면 안 되는데. 어? 너무 지금 철... 본인한테는 좀 철 좀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 나는 우리 할머니가 어? 네. 어? 할머니가 동해바다 어? 파도냐 네가 한 거나 처음이야. 진짜로요? 네. 그만큼 본인이 진중, 삶에 대한 진중한 맛이 없단 얘기야.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조금 부럽다. 부러운 게 오히려 너무 힘들죠. 아니, 그냥 자유자재인. 어? 그런 성향이. 예? 근데 그거를, 어? 본인 살려요.
해외 나가고 싶으면 나가셔. 그지만 사업은 아니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요. 아, 거기에서 안 한다고 했어. 어? 3년에서 5년만 있다가 나오죠. 아니 그게 3개월 가는 건데요. 3개월? 야야야야야야. 너 그거 가지 마 그럼. 3개월이면 씨. 3개월 갔다가 뭐 하려고? 아니 3개월 한 번씩 갔다 왔다 해야 돼. 3개월 갔다가 그런 갔다. 아, 비자가 짧구나. 네, 왔다 갔다 해. 그럼 그거는 가셔. 그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북박이처럼 있는 데가 조금 더 낫겠고. 어? 이해했어. 아무리 역마살이어도 이거를 계속 이어가면 나중에 전 보실 때 참 비관 살 것 같아. 비관이 뭐예요? 어? 비관사? 비관. 우울할 것 같다고. 지금도 우리 좀 우울해요. 하고 우울한데 스스로 간에 이제 내 스스로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면 좀 내 스스로 간에 내 자신이 뭐가 안타깝나 생각도 들고. 다녀오세요 해외. 그래요? 아이고 뭐 좀 50대 넘으면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 찾겠죠. 지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오늘도 못 사는데 내일을 산다는 거 웃기잖아. 60대를 50대를 잘 40대를 잘 못 살았으니까 지금 50대가 이렇잖아. 힘들잖아. 아닌가?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극복하려면 내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제가 그리고 여기 오늘 이제 꿈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톡톡한 꿈을 꾸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손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깨끗하게 물했다가 내가 발을 시켜주더라고. 좋은 꿈인데. 이게 그게 손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 말인지 손지는 말이어도 좋고요. 소여도 좋아요. 그거 내가 그 내과에서 네, 좋은 꿈이에요. 발을 내가 닦아주. 좋은 꿈이라고. 아, 그래요? 네. 나쁜 꿈 아니세요. 그러고 지금 문 톡톡한 내 지금 보러 가는 그런 꿈을 꿨나 싶을 정도. 좋으신 꿈이세요. 어? 아, 그래 걔는 우리가 손은 네. 조상이라 그러시거든. 그 얘기 좀. 네? 네.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게 말인지 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겠지. 나는 꿈을 들여다보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입으로 그러잖아. 소라 하잖아. 말이어도 좋아요. 어? 말이어도 좋아.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응? 그리고 한 군데에서 좀 무식하게 있는 버릇을 조금 하셔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좀 상담을 조금 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이해하셨죠? 그렇죠. 응?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응. 끝. 올해나 좋다고 얘기했어요. 네. 본인. 끝.